안녕하십니까? KN 솔루션 기술 지원 팀의 이종철입니다. 이번 세션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소 시스템의 솔루션 중 설계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스크탑 기반의 제품인 솔리드웍스 PDM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적 엔지니어링 자산을 통합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솔루션인 솔리드웍스 PDM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단한 기호를 설명드리고 혁신적인 기능으로 중무장하고 발표된 2022 버전에 대한 설명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솔리드웍스 PDM의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는 많은 회사에서 한번 이상은 해봤을 만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파일 서버를 많이 운영해 보셨을 텐데요. 가끔 발생되는 문제들 중 임의로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예기치 못하게 손실되거나 폴더나 파일명 변경으로 어셈블리의 구조에 손상을 입어서 다른 그 파일의 링크가 올라오거나 또는 내가 수정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수정한 데이터로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간적 손실은 설계팀의 생산성 저하와 기회비용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고민은 여러 버전의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 파일들을 같이 관리하게 되는데 생산 등의 부서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떤 것이 마지막 버전인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매나 제조에서 과거 버전을 참조하여 발주 또는 가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적인 자재의 손실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하고 생산에 발견한 문제를 임의로 수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설계팀에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흐르고 승인 또는 변경 이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됩니다. 선도적인 PLM 관련 컨설팅과 리서치 기관인 신데이터의 PDM의 영역 및 역할을 보면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의 조직화 및 권한에 따른 접근과 제어를 통하여 기업 내 연계 부서의 데이터의 배포 및 정확성,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방법론 구상과 설계 데이터의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기능에 충실하며 사용자들이 쉽게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PDM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솔리드웍스 PDM입니다. 설정된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과 강력한 검색 도구로 정확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회사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시스템에 원격지간의 협업이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하며 유연한 워크플로우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간 연계성으로 통합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여러분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윈도우 탐색기와 솔리드웍스 등의 CAD에 애드인되어 사용자들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조기 정착을 통한 빠른 투자의 회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팀부터 전사를 아우르는 규모까지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구축하여 사용하고 계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신 솔리드웍스 PDM입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2에서는 설계팀의 타이탄 일정에도 팀을 조직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간과 예산에 맞게 설계를 지원하는 강력한 새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포먼스 영역입니다. 각각의 시스템 사양이나 셋업된 상태에 따라 그 주관적 요소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치로 표현하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빨라진 기능들을 나열했습니다.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동적 알림이 있는 상태 변경을 할때 대화 상자에 리스트업 되면서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된 위치 탭을 클릭하고 리스트업하는 등에서 빨라졌습니다.
특히 저희 고객 중에서도 겪었던 부분에는 최상위 대형 어셈블리 도면에 BOM 테이블을 적용한 도면을 체크인하려고 하면 지루한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개선되어 보다 쾌적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정보를 회사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활용하여 일치시킴으로써 편리한 사용자 등록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사진을 포함한 많은 정보를 PDM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속성 매핑을 통하여 속성을 추가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사용자의 신규 등록이나 혹은 그 대량의 등록을 할때 보다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고객분들과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있었으면 했던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의 설정을 사용하지 않고 파일 하나당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고객이 계시고 또 다른 고객은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설정을 두어 조립할 때 설정을 골라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고객이 계십니다. 첫 번째 고객의 경우 파일의 사용자 정의 속성만 관리하면 되고 두 번째 고객의 경우는 사용자 정의 속성보다는 각각의 설정 속성을 관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PDM에서는 사용자 정의 속성과 설정 속성이 탭으로 구분되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고객의 유형은 기본 설정 속성 탭이 없는 것이 혼란이 없고 두 번째 고객의 유형은 @, 속칭, 골뱅이라고 불리우는 속성이 안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과거에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끌수 있으나 기본 설정 속성 탭은 끌 수가 없었는데 그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깔끔한 환경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각각의 팀원의 역할과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어떤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동료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하여 더욱 단단한 팀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체크인, 체크아웃 할때 진행되는 숫자를 가시적으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모로 보시겠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정보에 과거와 달리 사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기만 하면 팝업으로 정보 창을 띄워주며 나의 새해 소식에 빠르게 액세스하여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의 이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역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인 이드로잉의 전체 UI가 윈도우 탐색기에 통합되었습니다. 과거의 버전에서도 이드로잉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친숙하지 않은 환경이었고 세부적인 조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들어옴으로써 보다 다양한 기능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같이 데모로 보시겠습니다. 파일 탐색의 속도 문제로 데이터 카드 탭에 놓고 사용하거나 미리 보기 탭을 사용할 경우 비트맵으로 사용하는데 이 비트맵 모드에서 이드로잉의 전환 전용 버튼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맞아줍니다. 측정에서도 단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측정 시 표현되는 정보도 직관적입니다. 또한 어셈블리의 경우 부품의 리스트를 표현할 수 있으며 선택을 하면 어떤 부품인지 하이라이트로 보여줍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일일이 부품을 선택하여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독립적 표시를 통하여 해당 부품을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솔리드웍스나 이드로잉을 별도로 실행하지 않고 탐색기에서 하나하나 선택하여 미리 보기를 하지 않아도
어셈블리의 구조나 파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해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설계자가 제품에 대한 빠른 시각적 판단을 도와줍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2 버전에서 또 놀라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엑셀리드 원파트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물론 엑셀리드 원파트는 별도의 라이센스 구매가 필요합니다. 솔리드웍스 PDM에는 각종 속성 정보를 통한 강력한 검색 도구를 제공하지만 엑셀리드 원파트는 사용자에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줍니다. 솔리드웍스 PDM에서 어떻게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서는 원가 절감이나 무게 절감과 같은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개선 모델이 있고 그것을 비교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면 보다 빠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PDM 검색 도구에 엑셀리드 원파트의 검색 명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윈도우 탐색기 내의 UI가 바뀌고 속성 정보를 통하여 부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품의 정보에서 비교를 클릭하고 또한 유사한 모델들도 같이 검색되는데 그 모델들도 선택하여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속성 정보를 비교하고 내가 원하는 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열어서 어셈블리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기능 아닌가요?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의 경우 웹을 지원하여 원격지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나 노트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품 등의 경우 스텝이나 IGS 등의 그 뉴트럴 포맷으로 어셈블리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데이터의 관리에 필요성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웹에서는 해당 파일을 미리 볼 수가 없어서 제품의 형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솔리드웍스 PDM 2022에서는 웹에서도 뉴트럴 포맷의 데이터도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웹에서 접근한 PDM 화면입니다. 스텝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하면 당연히 썸네일이 없으니 이미지는 볼수 없지만 이 드로잉으로 전환하여 형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이 어셈블리였다면 제품의 분해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웹에서의 PDM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도면화 모드는 시트 설정 또는 리소스 소모가 많은 보기가 포함되어 있는 도면이나 대형 어셈블리의 도면을 약간 편집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도면화 모드를 사용하여 큰 도면을 빠르게 열수 있습니다. 모델 데이터는 로드되지 않지만 도면 내에서 주석을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도면화 모드로 저장하고 닫은 다음에 다시 열면 도면화 모드에서 작성한 항목을 계속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간략 해제 모드로 저장하면 도면화 모드에서 작성한 치수와 주석이 간략 해제되고 그리고 나서 저장되므로 그 도면을 다시 도면화 모드로 열면 간략 해제된 치수와 주석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의 그 주석 작업 정도만 남은 도면의 경우 도면화 모드로 저장을 하면 추후에 다시 도면화 모드로 열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그 저장된 도면이 도면화 모드로 저장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는데 PDM에서는 전용 변수가 추가돼서 도면화 모드로 저장되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파트나 어셈블리 작업을 하다가 도면 열기를 선택하면 해당 부품이나 어셈블리와 같은 이름의 도면이면 바로 도면을 열어주고 같은 이름이 아닐 경우 도면을 선택하여 열도록 대화 상자를 이렇게 띄워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2를 사용한다면 도면 열기를 선택할 때 서로 파일 이름이 달라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열어줍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 PDM을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PDM의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하여도 자동으로 기존 구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에드윈에 반영되어 도면 열기 명령이 추가가 되고 도면과 제품 이름이 달라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도면을 열어줍니다. 도면 열기 기능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우클릭하여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동으로 이름이 달라도 해당 도면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사용자로 하여 일일이 도면을 찾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또한 PDM 작업창에서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고 새로 추가된 도면 열기 아이콘을 이용하여 도면을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파트와 도면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데이터를 찾는 수고 대신 해야 할 업무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변화에 대한 테마는 스마트하게 일하고 빠르게 일하며 다 함께 협업하는 부분에 개선이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2 역시 세 가지 테마를 포함하며 주된 개선 기능이나 신기능은 우리가 보다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질적으로 빨라진 퍼포먼스와 업무 효율성의 향상으로 공정상의 시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은 바로 솔리드웍스 PDM 2022의 모든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2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데이터 운영 환경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KN솔루션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보세요. 보다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 통합 운영 환경에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